네, 안녕하세요. 래프경TV입니다. 오늘 여기 저 앞에 있는 제품이 이제 제가 리뷰를 하게 되는 TF 프리미어 3 TF입니다. TF와 많은 분들이 리뷰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긴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FG 제품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관심이 없냐? 예전에 이제 TM4에 루나본이 들어가 있는 이제 뭐 레전드 제품인가요? TM4 레전드 TF 이런 걸 신어보면 제 성향이 안 맞아요. 제 성향에 말해 성향이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루나론 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 라스트 부분인데, 그 두 부분이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들, 예를 들면 뭐 미즈노의 이런 뭐 TF나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용했던 그 파루카스나 보여드렸던, 아니면 또 뭐 이런 코파에서 나오는 TF나 이런 여러, 아니면 이제 아슬레타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쭉 해왔고,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뭐 예를 들면 아슬레타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도 아디다스에서 미큐멘트 TF라든지 아니면 온브로 스페셜리 AS TF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착용을 해본 바, 딱히 이 나이키 제품 이 주는 특징, 프리미어 제품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 사람들이 왜 이 제품을 열광하느냐? 우선 뭐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과, 나이키 TF가 나오는 것들 중에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뭐 베이퍼 머큐리얼 제품도 있고 팬텀도 나오나요? 하여간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많지 않다 그런 거고, 또 이제 뭐 나이키에서는 예를 들면 엘리트급에서는 뭐 이런 좋은 엘리트에 해당되는 또 TF 만들지 않으니까 푸사 같은 걸 하거나 이제 TF가 필요할 때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 스워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하나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선택되는 제품 중에 하나, 그리고 출시가 되면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이고, 그러니까 TF 같은 것도 뭐 나오면 아마 한 13만 원 정도 했나요? 13만 9천 원, 뭐 14만 원 정도 되고, 이 프리미어 지금 앞에 있는 이 FG가 지금 국내 12만 9천 원이니까 뭐 이게 만약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됐다고 하게 되면 한 뭐 11만 원 정도, 11만 9천 원, 10만 9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신으시는 분들 대개 국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한 16만 원 이상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제품이 16만 원 정도로 해외에서 직구를 했을 경우에 그 가격대에 다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냐 하는 거, 브랜드 로고를 빼버리고 계급장을 떼고 다른 제품들과 붙었을 때, 예를 들면 아슬레타라든지 아니면 미즈노라든지 그런 제품들과 계급장을 떼고 붙었을 때 과연 더 좋은 제품이냐 하는 게 이제 핵심 관건이죠. 물론 이게 10만 9천으로 나왔다 그러면 뭐 순수하게 가성비 차원에서 굉장히 따라야 되는 제품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저희 리뷰 자체는 어쨌든 10만 9천원이라는 가정하에 리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요즘 현, 뭐 국내 출시되는 나이키, 아디다스, 엄브로 뭐 여러가지 뭐 키카, 준타스 뭐 온갖 제품들이 있죠. 그 아슬레타는 정식으로 안 나오긴 하지만 데스포르치도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푸마도 나오고 온갖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10만 9천원 정도로 기준으로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그 가격대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의 경쟁력, 품질의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아니면 16만이라고 했을 때 경쟁력,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국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실착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니면 구정 연휴 기간에 저희 우리 훈님이 아마 집중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착을. 그 리뷰 내용과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리뷰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또 이제 저희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훈님과는 또 이제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
제가 축구화를 추천을 드릴 때, 그 추천의 기본 요건으로 삼는 거를 갖추고는 있어요. 첫 번째, 터프화라는 거, TF화. 두 번째, 오픈텅. 텅이 불량으로 되어 있는 형태. 세 번째, 가죽이 사용됐다는 거, 천연가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향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축구화 TF화의 선택 기준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쟁 모델과의 차별화점을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제품 자체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는 게 이제 핵심 요소인데,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터프화들, 이것도 마찬가지, 아스레타도. 그 다음에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있는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천연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신으면 개인의 발 모양의 성형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오픈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발에 적응할 수 있는 발의 다양성에 확보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 모양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TF화의 구조를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중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TF 구장, 그러니까 인조 구장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 이 제품이 이제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잘 맞냐 안 맞냐 하는 것들은 각 개인의 족형과 이 신발 고유의 라스트가 어느 정도 잘 매치가 되느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텅이 일체형이 아니라 불형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라스트 핏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발을 삭스피처럼 밀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 소재의 탄력성을 이용해야 되는 제품에 비하면 훨씬 범용성이 높아지는 제품이죠. 그거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뭐이 스터드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전형적인 TF화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웃솔을 이런 예를 들면 아스레타로 비교한다라든지, 아니면 미즈노의 예전 클래식한 이 아웃솔과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후에 나왔던 미즈노의 뭐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 아디다스의 또 이런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낫냐 아니면 더 못하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TF화의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TF화인 경우에는 바닥 소재 자체가 러버 타입이라는 게 중요해요. 마모성이 뛰어나고 일정한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일정한 어느 정도의 쿠셔닝을 기대할 수 있는 소재, 그 다음에 중창을 넣었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인조구장, 우리나라 대부분 인조구장에서 축구화를 사용하실 때이 TF화를 계속 추천을 하고, TF, 그러니까 FG를 사용하지 말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 신발의 구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인조잔디 아니면 인조잔디처럼 생긴 터프 초기 그 인조구장, 그래서 인조구장의 바닥이 딱딱한 경우에 왜 이렇게 신으라 하느냐? 단순하게 스터드 모양이 달라서가 아니라, 딱딱한 바닥에서 몸에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이 TF화에는, 이런 미드솔이라든지 아웃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조잔디에서는 TF를 신는 것이 가장 피로도를 줄이는, 부상 위험을 줄이는 요소다. 그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구화를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인조구장에서 많이 차시잖아요. 이제 거의 뭐 보편화되는데,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인조구장을 찾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때도 맨땅에서 살 때는 스터드가 이 고무창이 안 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 대부분 고무창이잖아요. 이 고무창이라는 게, 마모성이 굉장히 강해. 아스팔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데도 급히 마모가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스팔트 위로 우리가 FG 스터드를 신고 다닌다 그러면 스터드가 착상이 나죠. 얼마 못 신고. 근데 그 정도 내마모성이 좋은 소재인데, 그 고무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고무 자체가 갖고 있는 쿠셔닝, 탄성을 있고, 거기에 중창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신발의 이 자체가 어떤 쿠셔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 신발의 구조를 보면, 왜 우리가 인조잔디에서는 스터드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각 개인들에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발의 구조, 제가 그래서 신발의 용도가 그라운드 서페이스 타입에 따른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인데,
그런데 이 TM4는 기본적으로 어퍼가 소가죽이냐 문가죽이냐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리뷰어들은 이게 소가죽이기 때문에 뻣뻣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가죽이니까 뻣뻣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소가죽이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왜 더 부드러우냐, 소가죽의 풀그레인 입자는 굉장히 균일하기 때문에 명품 지갑이나 신발을 만들 때 소가죽의 풀그레인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가죽에 가공을 해놨을 때 극도로 부드럽고 면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가죽이기 때문에 이 부드럽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소가죽 중에서도 피부에 가까이 있는 쪽, 이걸 풀그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풀그레인 가죽들이 되게 고급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예를 들면 가죽의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 그러니까 소도 뭐 예를 들면 풀을 떴다가 넘어졌다가 하면서 뭐 다치거나 뭐 목에 물리거나 하면 이 피부에 사람처럼 흉터가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말끔한 가죽 상태에서 최표피 부분이 가장 좋은 가죽의 부분이고 그 두꺼운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죽의 실이 떨어져요. 가죽의 실이 떨어진다는 건 가죽의 스플릿이라고 그래서 이제 최초 가죽을 벗겨내고 그 밑에 있는 가죽들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잘라서 단면을 가죽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약화되죠. 근데 제일 문제는 소가죽과 캥거루 가죽의 내구성을 비교를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인장 강도상에서 캥거루 가죽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가 축구에서는 내구성이 뛰어난 그리고 가공이 쉽고 부드러운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해요. 근데 소가죽은 대신에 내구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소가죽이기 때문에 늘 뻣뻣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사실은 이렇게 만져봐서 어떤 게 더 뻣뻣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차이 나는 거는 뭐냐면 이 TM4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앞쪽에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제 그 패딩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미세하게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게 소가죽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래 볼 수는 없고 또 소가죽이기 때문에 가죽 질이 떨어져 제품 질이 떨어져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고급 축구화들 중에 일부도 소가죽으로 만들어요. 칼프 스킨으로. 그러니까 풀그레인 칼프 뭐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이런 가죽으로 나누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하등급이 보통 일반적인 그 운동화에 사용되는 저가 운동 가죽 운동화에 사용되는 뭐 그 나이키 에어포스인가요? 뭐 그런 운동화에 사용되는 게 보통 스플릿 사용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라 이거죠. 그런 거. 근데 그러면 이 소가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구성이 이런 캥거루 가죽으로 앞쪽에 만든 축구화보다 정말 내구성이 5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축구화가 사용되는 구장 환경에서 우리가 공을 터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제품의 외부적 디자인 아니면 이 신발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 요소들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를 스터드로 막 이렇게 바른다라든지 이게 스터드로 긁는다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단순하게 축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어퍼의 데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도 이게 뭐 인조 가죽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몇 년씩 신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특히 고무차인 경우에는 아웃솔이 닳질 않죠. 옛날에는 스터드가 닳았다는 이유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새 축구를 하나 사달라고 졸라서 새 축구를 얻어 신을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인조구장이 확산이 되면 축구화 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스터드가 안 다르니까 그게 하나의 패션 산업 아이템처럼 넘어갈 줄 몰랐던 거죠. 컬러가 다양해지고 소재가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무늬가 들어가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몽천에서. 그러니까 이제 스터드가 맨날 스터드 달아서 축구화를 새로 사고 아니면 창가리를 해보고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손 벌려서 축구화를 사달라 아니면 용돈을 모아서 알바해서 축구화를 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스터드가 안 닳기 시작하는 인조구장 시대가 들어오니까, 아, 이제 축구화를, 많이 안 사도 되겠다. 근데 웬걸? 새로운 축구화들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결국 그걸 안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다 보니까 막 늘어나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되지? 하여간, 축구화가, 이런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내구성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수 있어요. 인조구장에 사용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이제 저희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세 가지 요소. 천연가죽, 그 다음에 개방통, 그 다음에 중창이 확보되어 있는. 그래서 터프구장에서,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신발. 그 요건은 갖춰져 있고, 국내 정식으로 출시됐다고 하면 가격적 요소도 갖춰져 있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를 신는 사람의 발이 이 축구화의 발 모양과 매치가 잘 되느냐? 첫 번째.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 축구화는 한국에 정식 출시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한 10만 9천, 11만 9천 이런 가성비가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6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구입 가격이. 요 제품은 제가 구입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아는 후배가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해달라고 보내온 건데, 신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보내온 건데, 저보고 실착까지 테스트를 해도 된다 하는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실착을 할 거예요, 하기는. 이제 신어봤는데, 신어보고, 실내에서 신어보고, 공도 차보고 몇번 했는데, 이 사이즈 255에요. 제가 뭐, 모든 거의 2021, 22년에 나온 모든 축구화는 255로 신는데, 255로 신은 발에 딱 맞아요.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발에는 딱 맞습니다, 사이즈가. 약간 작지 않을까 할 정도로 딱 맞아요.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진짜 딱 맞는 거죠. 사이즈는 딱 맞고, 뭐, 발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유연 그, 뭐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다 좋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 신었을 경우에 발 앞쪽, 그러니까 발가락에 발톱이 있는 쪽 앞쪽 부분, 다섯 개 발가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앞쪽 부분이 토에 닿았을 때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발 전체의 앞쪽 모양이 관련된 거죠. 요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아슬레타나 예전에 사용했던 이 미즈노 모렐리아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도 차이가 있어요. 이것과도. 이 차이가 불편한 건 아니고, 불편하다는 요소는 아니고, 다른 쪽, 그러니까 발가락 끝 이하의 부분에서는 핏 전체에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는 발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 적죠. 그래서 이런 축구화들을 추천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혀 문제 없는데, 다만, 어쨌든 건 제가 느끼는 거는, 제 발에 딱 맞는 사이즈에서, 정말 앞에 1, 2mm 남을까 말까 할 정도의 딱 맞는 사이즈에서, 발가락 앞쪽 끝부분의 감각은 썩 좋진 않아요. 그거는, 제 발이 이상하거나 신발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신발의 라스트 구조랑 제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여기는 또 지금 이제 그 다른 브랜드, 일본 브랜드랑 다르게 스티칭이 되어 있진 않아요. 않고 이런 일본 브랜드들은 여기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 있죠. 여기 미즈노도 예전 모델 중에 일부는 스티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앞쪽에 쭉. 아디다스의 요 모델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완전 초기 모렐리아에서도 스티칭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웃솔 결합시키는 게, 본딩 결합이 아니라 여기는 전체를 다 실로 꿰매놨기 때문에 앞쪽 부분들을 다. 여기가 갈라지는, 소위 말하는 앞코 벌어지는 현상들이 이렇게 일부는 발생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사실은 이게 심각하게 이게 없어라고 해도 뭐 크게 운동할 때 크게 지장은 없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해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고무 러버도 되게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토킥에 좋은 축구화 이런 거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거의 여기 있는 아코요의 이, 저, 강도는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강도가 있죠. 그 강도가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정도도 비슷하고. 하여간, 그 강도로만 따진다 그러면 상당히 강해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아슬레타를 보면, 옆에서 이렇게 아슬레타 같은 걸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쑥 올라와 있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이키가 자꾸 이런 걸 하는데, 하여간 덧댐 형태. 가죽을, 이 스웨드처럼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천연 가죽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사용이 된것 같고, 그 다음, 요 뒤쪽에 이 부분만 이제 미세하게 인조 가죽이 사용됐다. 휠 쪽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필요 없죠. 이거는 뭐, 그냥 나이키 프리미어라는 어떤 헤리티지, 인것 같은데, 친절하게도 필요 없으면 잘라라고 가위 그림을 그려놨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같은 경우 진짜 자르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쇼트를 만들어서 신으라 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잘라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 FG 타입은. 자, 그러면 이제 착화성. 뭐 인솔도 요 가격대에 맞는 그냥 뭐별볼일 없는 그냥 평범한 인솔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신발 안쪽에 뭐 특별하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닝도 마찬가지로 지금 천은 고급 천 아니에요. 가격 하여간 어떤 제품은 그 가격대에 맞는 소재가 정확히 사용됩니다. 이게 그 웃긴 얘기긴 하지만 낮은 가격에서 나이키가 좋은 소재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 가격이 낮으면 그딱그 가격에 맞는 품질이 나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신발들이 이 패딩이 얇은 스폰지 같은 게 안에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앞쪽 여기 앞그 발 앞쪽 등 부분,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도 패딩이 얇게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들어가는 입구 쪽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텁게 다 패딩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여기는 뭐 사실은 이제 이 홀드는 요 정도 부드러우니까, 홀드선 자체는 문제가 없겠죠. 자,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굳이 16만원씩 주고 구입을 하느냐? 16만원이면 사실은 아슬레타를 살 수도 있고, 조금만 더 보태면, C3 같이 풀 캥거루를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즈노의 캥거루 가죽이 상당 부분 사용되어 있는 좋은 축구화들을 살수 있고, 데스포르치도 13만원 정도, 아니면 10만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제품을 살수 있고, 한데, 왜이 제품을 16만원에서 사용하냐? 이 제품의 핏이나, 그런 착화감이 엄청나게 좋아서 이걸 사는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왜냐하면 제가 신어봤을 때이 제품이 그런 비슷한 가격대 제품을 압도할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제품을 10만 9천이라 그러면 오케이. 이해가 돼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뭐 여성분들. 또 나이도 많으신 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뭐 어차피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실 텐데 물론 하이 퍼포먼스 갖고 계신 분도 신어도 되죠. 발에만 잘 맞는다고 하면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긴 틀림없어요. 무게는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면 220g이니까 TF치고는 상당히 경량화되어 있죠. 그 경량화의 요소가 뭐냐? 왜 다른 제품들보다 이 TF 프리미어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우냐? 핵심은 이제 TF와의 무게의 핵심을 이루는 거는 역시 아웃솔 플레이트와 미드솔에 사용되는 두꺼운 중창과 아우, 이, 아우, 저 뭐죠? 중창의 무게가 결국 크게 좌우를 하죠. 왜냐하면 일반 축구화인 경우에 사용되는 우레탄은 미드솔에 비하면 굉장히 얇게 가공이 된 소재들이고, 무게가 실제로 가볍죠. 탄성이 있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은 가벼운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기본적으로 중창이 들어가니까, 이 고무 타입에. 그러면, 이 제품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리뷰어나 아니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 루나론이에요. 루나론. 쿠션이 좋다. 근데 이게 실제로 쿠션이 좋으냐?
다른 제품을 압도할 정도로 제가 신어본 바로는 아니에요. 제가 신어본 바로는 루나론에 대해서, 왜냐 지금 여기에 이 TFI 사용되고 있는 루나론은 제가 과거에 이 루나론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를 신었던 제품들에 비하면 쿠셔닝 정도가 썩 더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깅화라든지 런닝화에 사용된 루나론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탄성이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루나론 자체가 특별한 소재이냐? 특별한 소재인 거는 맞죠. 근데 그럼 이게 어떤 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냐?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아스레트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에바입니다. 에바가 뭐냐? EVA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라는 뜻이에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그걸 앞에 약자를 따서 EVA를 따서 에틸렌의 E, 그 다음에 비닐의 V,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라는 A를 따서 에바라고 부르는데, 아슬레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에바, 미즈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에바예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 에바와 루나로의 이 쿠셔닝 정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이 제품의 쿠셔닝이 다른 제품을 압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루나로는 뭘로 만들었냐?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 축구에 리뷰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브랜드가 어떤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나 인식이 없어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루나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에바와 동일합니다. 소재는 동일한데 여기에는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냐? 니트릴 러브라는, 그러니까 합성 고무를 일부 에바에다가 배합을 한 상태예요. 왜 그렇게 했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나이키가 이 루나론을 만들기 전에, 루나론을 만들기 전에 런닝화라든지 이런 데 사용됐던 것들은, 물론 나이키 수많은 제품에도 이 에바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EVA가 여기에도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런 제품들 나오기 전에 나이키가 사용했던 쿠셔닝 미드솔 소재가 뭐였냐면 파일론이에요. 파일론 소재는 나이키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소재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다닐 때쯤이니까 그게 80년대 같은데, 80년대 나왔을 거예요, 파일론이. 그 파일론 소재를 대체시키기 위해서 나이키의 그 케빈 호퍼가 그 무슨 그 코비 농구화 만들면다가 그 쿠셔닝하고 장거리 러닝에서 필요한 소재를 좀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적인 에바에다가 니트럴 러버, 그러니까 합성 고무를 일부 배합을 해서 쿠셔닝을 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무게를 줄이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탄생을 한 게 이 루나론인데, 말씀드렸지만 루나론의 소재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만져보도 여기서 뭐죠 이거? 이 아슬레타의 에바를 이렇게 만져봐도 쿠셔닝이 이게 더 말랑말랑하구나 하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쿠셔닝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제품도 좋다고 해야 되고 이 제품도 똑같이 좋다고 해야 돼요. 여기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도 중간에 있는 미드솔이 에바예요. 자, 그러면 루나론이 특별하게 쿠셔닝을 만들어주는 소재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압도적 쿠셔닝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른 회사들이, 물론 이 에바만 하더라도 다양한 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에틸렌 비닐 에스테이트라는 것 자체가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화합물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소재 배합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이러한 쿠셔닝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쿠셔닝의 정도를 조절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제품의 무게를 지금 255g 255mm 사이즈 기준으로 무게를 220g까지 줄였다 하는 거는 TFI의 경량화에는 성공한 케이스죠. TFI 경량화에는. 그러니까 나이키 축구화들이 무게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점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핵심은 역시 파일론보다 30% 가벼운 이 루나론이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 이제 루나론이 아니라 통 에바를 쓰는 경우에는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내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에바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풀레인지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무게가 이 제품보다 조금 더 나간다. 그렇게 보면 정확한 이해일 거예요. 다만 루나론이 나이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되게 나이키 제품 그러면 어쨌든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뭔가 더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그다음 기술적으로 앞서 있을 것이라 테크놀로지상으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고, 그다음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랄까, 브랜드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일반 소비자. 그래서 루나론이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쿠셔닝이 좋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 루나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발의 경량화를 할 수 있겠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 루나론 자체가 특별한 쿠셔닝을 갖고 있지 않고 일반 에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루나론의 이 정도의 두께와 여기 부스터가 요만큼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에바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쿠셔닝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느껴지는 쿠셔닝의 정도를 결정을 하는 요소가 뒤꿈치 쪽에 있는 이 미드솔 두께가 아니라 실제로는 앞쪽이에요. 앞쪽,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 제품도 신으면 아슬레타에 비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두께가 상당히 두께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쓰였을 때 아슬레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두께를 가면 느낄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발바닥의 앞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축구 경기의 특성을 감안을 하면 이 신발을 가지고 충분한 쿠셔닝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셔닝 경도가 사실은 제품에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제품만 하더라도 실제로 신으면 발 전체가 우리가 미즈노 제품들을 신는 것보다는 훨씬 위쪽에 올라가 있는 느낌을 들어요. 물론 충분히 적응이 가능한 거지만. 나이키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른 말로 하면 여기에 그 정도 높이감을 얻으면서 발 전체적으로 주는 안락감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드솔을 지지해주는 에바에 사용된 양이 더 많고, 따라서 무게는 약간 증가 요소가 발생을 했고, 대신에 발에 전달되는 충격은 덜하다. 여기는 루나론이라고 하는 바운스가 더 조금 더 향상된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루나론이, 이 제품에 사용된 루나론이 갖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쿠셔닝이 압도한다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을 내가 16만원 주고 살 이유가 있냐 하는데 도달하죠. 왜냐하면 그 가격이면 미즈노에서 나오는 169,000 정도 하고는 뭐 모렐리아나 뭐 살라의 이런 JP 제품을 제외하면 소비자에게 169,000원, 기본 한 20% 할인을 한다고 하면, 이 제품에 비해서 어퍼 소재도 훨씬 좋고 신발의 핏감이 훨씬 더 각 개인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미즈노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데스포르치가 있다, 그 다음에 아식스가 있다, 또 아디다스의 다른 경쟁사 제품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제품이 16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치가 있는 제품이냐, 그러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로고가 필요하면 이 제품을 신고 멋을 부리고 뿜뿜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제품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109,000원이 어떠냐, 109,000원이면 무조건 사라고 추천드리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한 두 번 정도만 하더라도 그 운동 많이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신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겠죠. 좋은 신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신발을 추천을 드리는데, 방과후 활동하는 초등학생, 아니면 서클 활동을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사는 아저씨들, 동네 조기 축구에. 또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여성분들 축구 초보자들. 아니면 뭐 여성분들 중에서도, 뭐 그러니까 그 뭐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니까, 경기, 축구 경기를 대하는 태도가 본인의 굉장히 시리어스하지 않다. 그리고 그냥 취미생활을 즐기는 분한테는 무조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왜냐면, 10만 9천 원, 아니 11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 그러면, 가격 경쟁력, 즉, 가성비 차원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관리가 쉽고, 사용 편의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그러나, 이걸 16만 원 주고 사는 거는, 다른 경쟁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제품의 성능이 압도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국내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루나론과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캥거루 가죽도 아니니까 사실 어필할 수가 없죠. 이 정도 모델에서는 이게 뭐 캥거루 가죽이다. 그러니까 이게 129,000원이니까 뭐 캥거루 가죽 정도면 괜찮겠다 그러는데, 미즈노에서는 지금 11만 원 정도만 주면 이 앞쪽 부분이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루나론과 비슷한 정도의 쿠셔닝을 갖고 있고, 특히 미즈노 제품들은 뭐 TF와 AS 두 가지로 나눠져서 다양한 형태로 선택 여지를 넓혀놓고 운동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연 나이키 TM4 이게 직구로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16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일본의 출시 가격으로 아슬레트 A005가 11,000엔이에요. 11만 원 정도. 근데 성능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이 나이키보다는 오히려 더 압도한다. 내구성도 그렇고. C3가 일본의 출시 가격이 16,000엔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니까. 16,000, 17,000엔 정도 되죠. 그걸 일본에 뭐 갈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물론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싸지긴 하지만, 그건 제품은 사실상 거의 풀캥거루 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홀드성 같은 것들, 전반적인 홀드성이나 무게감도 이 제품을 압도를 하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루나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키 바들,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나이키 바들은 루나론만 들어가서 이게 신발이 엄청 좋다, 쿠션이 뛰어나다 그러지만, 전혀 제가 지금 이 딱딱한 바닥에서 신어봐도 쿠션이 좋다, 엄청 좋다는 느낌 1도 없어요. 이게 루나론이 아니라 에바든 뭐 부스터를 넣었든 어떻든 실제로 신었을 때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쿠셔닝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 쿠션이 부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X18 이런 제품들과 비교, 그거는 실제로 신으면 쿠션이 느껴지지만,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루나론은 과거 러닝화에 사용된 루나론과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러닝화의 루나론의 쿠셔닝을 기대하시고 이 축구화를 신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예전에 루나론 신었고, 그 제품을 지금 우리 후님이 신고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후님한테 줘가지고. 그거와 비교해서는 아니다, 일단은. 자, 그 점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제품은, 한국에 출시를 가정을 했을 때, 한 10만원이나 11만원 가격에, 정도에서 가격에서, 가성비를 원할 수 있는 제품이다. 뭐. 그 이상은 특별히 기대할 요소는 없다. 이거 신는다고 뭐 축구가 엄청 잘, 물론, TF는 항상 다른 축구와 이런 제품을 신었을 때보다 발이 기본적으로 편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TF화를 신는 가장 큰 이유는 딱딱한 인조구장의 바닥에서부터 피로와 부상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거나 줄여줄 수 있는 요소. 그런 측면에서 딱딱한 스터드가 달려있는 축구화를 신다가 TF로 넘어오면 발은 무조건 편해요. 거기다가 소재가 주는 스트레스나 그 다음 신발 구조가 주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끈에 의해서 핏을 임의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쿠셔닝을 담당하는 미드솔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무로 만들어져서 추가 쿠셔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웃솔을 갖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뭐 당연히 발이 편하다 하는 거는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미즈노 제품도 발이 편하고, 아슬레타도 발이 편하고, C3도 발이 편하고, 데스포르치도 발이 편하고, 발이 다 편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제품이 뭐냐 하는 것들은 다른 관점에서 개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이 10만 9천 원 가격이다.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할인을 받아서
9만원대 샀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누구나 가볍게 신을 수 있는 티어팡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사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한국에 나오지 않아서 직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16만원을 주고 굳이 직구를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